집에서 소갈비찜 해 먹으려고 재료 손질하고 있습니다. 표고버섯, 양파, 그리고 파. 파 뿌리는 육수 낸다고 지금 따로 빼놨고요. 그리고 양파는 저렇게 다져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마늘. 그리고 고추. 고추도 지금 손질을 했고, 당근 하나. 그리고 파흰 부분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자, 이제 소스 준비를 하고 소갈비찜을 해볼게요. 어떻게 한다 했지? 식용유로 해서 고기를 한번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갈비를 할 거예요. 식용유를 둘러서 고기를 한번 구워내고 찜을 한대요. 구울 때 세게 구워요? 아니면 살살 구워요? 센 불에 구워요? 약한 불에 구워요? 그냥 센 불에 그냥 확 구워서 네. 빼려고 그렇게 될 거니까. 센 불에다가 확 불을 좀 그것만 살짝 익힌다는 느낌으로 한다고 합니다. 핏물을 빼고 키친타월로 물을 뺀다고 뺐는데 아무래도 뜨거운 기름이랑 만나니까 좀 많이 튀어서 뚜껑을 덮고 살짝살짝씩 익혀주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정육점에 가서 한 48,000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꽤 많이 있어가지고 주말인 오늘 내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다 구워진 고기고요.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걸로 양념한 다음에 웍에서 조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간장 신랑이 눈대중으로 해서 뭐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해성간장 화장도 그냥 봉지째로 생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네요. 올리고당도 아이고 그리고 물이 한 바가지 들어갑니다. 양이 될까 모르겠네요. 일단 오늘 맛있게 먹고 이 기름때 청소를 빡세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만들어진 육수에다가 고기를 하나씩 하나씩 넣고 이제 졸여주면 될것 같아요. 야채도 지금 넣나요? 야채는 좀 이따가 당근 넣고 네. 나머지는 좀더 끓인 다음에 한번 아, 딱딱한 거 먼저 넣고 익혀 고기 한번 졸이고. 네. 당근이 좀 많이 딱딱하다 보니까 다른 야채들에 비해서 빨리 넣어요. 진짜 많긴 하다. 좋아, 좋아. 당신 먹어. 당신 먼저 먹고.
싹 벗겨져? 오, 싹 벗겨지네. 뼈 한번 보여줘. 잘 익었다. 맛있다. 오, 진짜? 괜찮아? 좋아. 오.